자, 본문 3입니다. The outstanding sound of 인정전. 인정전의 outstanding이란 말은 아주 뛰어난이란 뜻이죠. 밖으로 확 튀어나왔다는 뜻이야. 그 다음 문장. The builders in charge of the sound. 일단, be in charge of. in charge of는 무엇무엇에 담당하는이란 말로 씁니다. 그 다음에 face란 단어. 뭔가를 직면하다는 뜻. 그 다음에 ensure는 보장하다라는 동사. 자, 그럼 이제 문장 전체를 분석해 보면 사실 이 문장의 동사는 바로 discussed입니다. 이게 왜? discussed 이게 지금 동사죠. 자, 그럼 문장 전체의 주어는 바로 그 빌더들 누굽니까? 건축가들이죠.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와 있는 in charge of부터 sound까지는 앞에 있는 건축가들을 꾸며줄 말이지. 자, 굳이 따지면 여기가 여기 빠져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선행사로 보고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비동사 were.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돼요. 하지만 비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면 우리가 이거는 생략을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가? 소리를 담당하고 있던 그 건축가들은 discussed. 뭐하였다? 논의하였다. 바로 the problem. 그 문제를. 자,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또 선행사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이 facing, 직면하고 있는 뒤에 여기 목적을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그 소리를 담당하는 빌더들은 토의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ensure 분명히 할수 있냐라는. 자, 이때는 ensure라는 건 동사라 했죠.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내용이 that 이하가 여기서는 동사가 되겠, 그 목적어가 되겠죠. 뭘 확실히 하느냐? 바로 왕이 주어, can be heard. 왕이 듣는 게 아니고 왕의 말이 들려질 수 있냐? All over the large countryside. 모든 그 넓은 정원에 걸쳐 왕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ensure,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그 마당은 indeed란 말은 실제로라는 뜻이죠. 매우 넓었다. 까지가 일단 문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컴마가 쓰인 것들은 전부 그렇죠. 여기는 전부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근데 measure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measure는 측정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measure는 길이 등이 정도의 숫자, 뭐 수치나 또는 길이가 나가다, 무엇이다라는 뜻을 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뒤에가 뭐가 생략됐어? 그리고 그 court, 마당은 measures 어떤 길이가 길이입니다. 69m입니다. by 45, 69 곱하기 45m입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뭘 생략하고 접속사 생략 그리고 앞에 있는 the courtyard하고 뒤에 있는 it가 같은 경우 두 개를 생략하고 이 동사를 뭘로 같은 시제니까 measuring이라는 무엇으로 현재 분사로 바꿔 쓰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고 두 번째 문장 똑같죠. 그리고 그또그 정원은 covers 덮고 있습니다. 3105 스퀘어미터의 넓은 지역을 덮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인데 역시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동사가 같으니 같은 시제니까 이거를 동명사인 covering으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분사 구문이 각각 이 단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해석은 코트는 실제로 넓습니다. 69 곱하기 54m의 길이이고 측정되어지고 3105
스퀘어 그 평방미터의 지역을 커버링, 자, 덮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쓰이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가들은 생각에 따뜻해 heart 아주 곰곰이 열심히 생각했고, come up with라는 단어 기억나요? come up with는 뭔가를 생각해내다. come up with는 자, 몇 가지의 생각들. 생각들은 셀수 있죠. 보다시피 여러 개니까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퓨를 썼지. 만약에 셀 수가 없을 때는 뭘 써? 없는 경우는 앞에 리트를 쓰겠지. 자, 몇몇 생각들을 그 생각해 냈고, 어쩌면 뭐라냐? Perhaps 우리는 루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two once advantage는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two once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요. 아래 나와 있네요. 아이고 two once advantage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자 그랬었죠? 라고 그들 중한 명이 말하였다. 그 지붕을 잘 이용하면 그 원하는 게 나올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지? 그 다음 가서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또 다른 한 명이 말한다. 내 생각에 we can build. 우리는 만들 수 있다. Courtyard를 in such a way.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말로 책에 나와있다. in such a way. 다음에 that. 지금 이게 이제 수고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에 나오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서 볼 만한 건 such라는 단어는 우리가 같이 나오는 게 뭡니까? so와 함께 같이 쓰죠. so는 뒤에 보다시피 그냥 형용사를 써야 되고 반면에 such는 맨 뒤에 명사가 꼭 들어가야죠. 그렇죠? 차이. 자, 여기는 명사, so 뒤에는 형용사.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야? 소리가 throughout, 전체에 걸쳐서, 뭐 되어진 겁니까? 퍼져나갈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마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reasoning이란 말, reason은 이유인데, 명사로 쓰는 reasoning이란 말은요, 우리가 추론이에요, 추론. 여러분 약한 거, 추론. 자, 그래서 내용 봤더니, 그들의 그러한 추론은 make sense. make sense는 말이 되다는 뜻이죠. 말이 되었다. 그들은 뭐 했고, roof of the hall. 그 홀의 루프를 무엇을 갖고 있는 홀입니까? 아, 그 루프입니까? edge란 말은 끝이죠, 끝. edge. edge는 끝입니다. 근데 이 가장자리가 어떤 가장자리입니까? 아이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죠. curved, 휘다. upward는 위쪽을 향해 휜. 끝을 갖고 있는 지붕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 중요한 거는 at는 우리가 속도나 각도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죠. 알맞은 각도로 하늘을 향해 curved, 휘어져 있는 그런 끝을 갖고 있는 roof of the hall, 홀의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그 뒤에 to reflect. 아이고. to reflect. reflect는 반사하는 거니까 소리를 across the courtyard. 그말 그대로 마당 전체에 걸쳐서 반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부사로 쓰입니다. 알맞은 각도로 휘어진 지붕을 만들어냈다. 자. 그 원리는 similar to 무엇무엇과 유사한이죠. 자, 이때 쓰이는 that은 뭘까요? 이거는 대명사입니다. 바로 대명사로 뭘 나타낼까? 이때는요. 자, 어떤 그것과 닮았느냐? 그 뒤에 쓰이는 이 used가 자, 과거 분사죠. 사용되어진이라는
사용되는 어디에 사용되는 현대 콘서트 홀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것과 닮았다. 이것의 그것은 그냥 뭐로 어떻게 어떤 원리 원칙이라는 principle를 나타내는 말 되겠죠. 그런데 이 principle인데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to send 소리를 뭐로부터 스테이지로부터 out into 어디로 관객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라면 하기 위해서겠지. 역시 부사입니다. 해석 잘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면 원리 원칙은 그 원칙과 닮았다. 어떤 원칙이야? 사용되어진 원칙이죠. 현대의 콘서트홀에서 뭐 하기 위해 소리를 보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술입니다. 스테이지로부터의 소리를 관객들이 있는 밖으로 그들은요, 이때 그들은 누굴까? 빌더들이죠. 커버 덮었다. 콜티아드를 무엇으로? 그라이트는 화강암이죠. 화강암으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which 선행사가 뭘까? 앞에 나와 있는 그거겠지. 바로 thin granite지. 이그 화강암은요. 그래서 동사 뭐 하나입니까? 단수 reflect 반사하는 거죠. 소리를 아주 잘 반사해내고. 그 다음에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또 그들은 뭐 하였다? 만들었죠. 뭐를요? surface를 uneven 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뭐의 반대말? even의 반대말. even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평한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이 붙었으니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 되겠죠? 뭐 하기 또 위해서입니다. To reflect 뭐 하기 위해서 소리를 모든 디렉션으로 반사하기 위해서 평평하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월드란 말인데 월이란 말이 벽이란 뜻이지만 때는 과거 분사로 쓰이지 PP로 뭐뭐 되어진 코리도어인데 월드가 뭐야 벽으로 둘러싸인 이란 뜻입니다. 둘러싸는 게 되어져 있는 거지. 코리도어는 그 복도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주어 플레이가 동사죠. 제대로 말하는 주어는 바로 이 코리도어를 쓰죠. 주어와 동사 그리고 사이에 있는 얘네는 앞에 있는 코리도어를 수식해 주는데 surround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뭔가를 둘러싸다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복도가 코리도어라는 것이 courtyard 무엇을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가 쓰인 겁니다. 뒤에는 특히나 또 우리가 현재 분사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목적어 들어갈 수 있죠. 과거 분사는 목적어 안 들어가고 자 그래서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된그 어떤 그 회랑 복도는 뭐 한다? Played an important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리에 관련돼서 자 그들의 columns columns 뭐 기둥과 그 다음에 뭐는 벽은 자 반사합니다. 소리를 back 다시 어디로? backyard란 말은 그 courtyard란 말은 마당으로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도 있고 반면에가 있겠지? 이때는 뭘까? 뭐뭐하는 동안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란 말로 쓰이죠. 동시에 그런데 이게 블로킹이라고 나온 게좀 이상한데 그럼 이건 뭐야 주어동사 없네 자 이거는 굳이 따지면 이것도 뭐야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원래는 while 다음에 주어는 뭘까 그들이라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뭘까 컬럼과 월이니까 그들이 블럭드 노이즈 from outside.
자, 그러니까 그 동시에 반면이란 말씀은 반면에. 이거 미안해요. 이거는 while은 동안에보다는 반면에 맞겠네. 반면에 동시에 뒷부분. 원래 문장은 이게 지금 at the same time이 여기 들어야겠지. 이렇게 주어 같으니까 아, 접속사는 원래 생략을 해야 되는데 뭐 분사 구문 만들 때 의미가 우리가 의미 파악을 위해서 그냥 놔두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놔둔 경우야. 그 다음에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 동사는 블럭드와 앞에 있는 리플렉트가 같은 과거시제니까 이거를 뭘로?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블럭킹.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위의 문장이 되겠죠. 아래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접속사 놔두고, 접속사 그대로 놔두고,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는 생략. 동사는 같은 시제니까 동사 원형 ing 블록킹. 그렇게 만들어진 게 위의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3.